안녕하세요. 승률 아빠입니다. 지금 열매만 보아서는 이게 뭐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는 잘 아실 거예요. 후추는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매우 인기 있는 향신료인데요. 예부터 향신료의 왕으로 불리며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과 채소 양념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아라비안 상인을 통해 유럽에 처음 소개됐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송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처음 들어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후추의 원산지는 인도 남부 말라마해안으로 현재는 전 세계 후추 생산량의 60%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 슈퍼에만 가도 후추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후추가 황금처럼 귀해서 중세 유럽에서는 금고에 보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도 후추는 검은 황금으로 불릴 정도로 값이 비싸, 당시 중국에서 후추 알갱이 하나는 진주 한 알과 가치가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다들 부자겠어요. 예. 동의보 가면은 후추가 노폐물을 삭이고 오장육부의 차가운 풍기운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촉진. 후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피페린은 혀의 미레를 자극하여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한의학의 후추는 소화 불량이나 구토, 설사 등 위장관에 사용하는 약재로서 후추를 섭취하면 체내 가스를 제거하여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 항암작용. 후추에는 다량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매운맛을 내는 피페린 성분은 항암작용과 각종 암예방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페린을 섭취하게 되면 암을 유발하는 여러 물질을 없애줄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는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암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주리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연구해 본 결과 후추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 제거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이 지방이 몸속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만들어진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어 다이어트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다이어트 시 섭취하는 샐러드나 닭가슴살 등에 소량의 후추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TV 조선 레몬플러스에서는 내장 지방 태우는 음식으로 후추를 추천했는데요. 김문호 한의사는 후추의 따뜻한 성질이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지방따기가 묻혀서 담을 이루는 만성 염증, 노화와 질병을 볼수 있는 내장 지방을 직접 태워주고 장의 온도를 높여 장의 연동 운동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추에 함유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변비에도 좋다는 거죠. 방송에서 소개된 후추차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물 500ml에 후추알 15개 정도를 넣어 끓여주면 지방세포 없애는 후추차 완성입니다. 통후추는 마트에 가면 구할 수 있죠. 저는 후추를 끓이면 맛이 매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먹을만 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 이 후추가 혈관에 좋다는 사실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후추의 풍부한 무기질 성분이 혈관 내에 나트륨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켜 주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후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은 후추 추출물과 피페린 성분이 알레르기성 비염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교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피페린이 멜라닌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자외선 노출을 막아 피부암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밖에도 비만을 유발하는 여러 유전자 활동을 억제해 비만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후추를 가열하면 발암 물질의 함량이 급증하는데요. 흔히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먼저 뿌리고 굽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열이 끝난 후 먹기 직전에 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차도 발암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후추의 발암물질은 온도가 120도 이상 돼야 생깁니다. 국을 끓이는 방식 등으로 음식을 삶아서 조리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120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열 중에 후추를 넣어도 유해물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는 괜찮죠? 네, 이상 후추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